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 아우디 A7 55 TFSI 콰트로 프리미엄 모델이고요. 이 차량의 연식은 2021년식, 주행거리는 46,000km 주행했습니다. 차량의 장점은요, 성능 진단받은 보험이력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제조사 보증까지 남아있습니다. 차량의 가격은 영상 2분 뒤에 공개되니까요, 꼭 확인 부탁드리고 차량 컨디션 보러 갈게요. 제일 먼저 탑쪽에는 썬루프 있습니다. 전면 유리쪽 스톤칩 보이지 않고요. 본넷쪽도 살펴보시면 관리상태 좋습니다. 범퍼쪽 전방 센서, 전방 레이더, 전방 카메라 있고요. 다음 측면 휠 생활기스 없는 상태네요. 앞쪽 6.42로 85%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사이드미러 컨디션 양호하고 측면 카메라 있고요. 도어쪽 손잡이랑 끝쪽에는 PPF 시공되어 있고 내분콕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 2열휠 생활기스 없는 상태고요. 네, 뒤쪽 3.46으로 45%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후면부 테일램프 깨짐 없고요.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있고 트렁크 볼게요. 전동 트렁크고요. 트렁크 내부 공간 넓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2열 폴딩도 가능하세요. 다음 보조석 측면 2열 휠 생활기스 없는 상태고요. 동일하게 PPF 시공되어 있습니다. 네, 고스트도어 작동도 잘 되고요. 사이드미러 컨디션 양호하고 도어 쪽에는 문콕도 보이지 않네요. 마지막 보조석 앞쪽 휠 생활기스 없는 상태고요. 이제 실내 옵션 보러 갈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46,367km 주행했습니다. 핸들 볼게요. 전동 핸들 있고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패들 시프트, 음성인식 핸즈프리도 이용 가능하고요. 운전석 보조석,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 있습니다. 사이드미러 쪽에는 후측방 감지 센서 들어가 있고요. 앞쪽에는 HUD 작동도 잘 되는 거 확인했습니다. 네, 썬루프도 개방감 좋게 들어가 있고요. ECM 룸밀러, 블랙박스 하이패스 있고 센터페시아 쪽 운전자 보조 기능도 들어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탑재되어 있고요. 운전석 보조석, 마사지 기능 양쪽 다 들어가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360 어라운드 뷰 작동도 잘 되고요. 전방 카메라도 굉장히 깔끔하고요. 네, 오토 스탑 버튼, 주차 보조 기능, 스포일러 조작 버튼이 있습니다. 듀얼 오토 에어컨이고요. 운전석 보조석, 열선 통풍 시트 있고 핸들 열선까지 들어가 있고요. 주행 모드 조절, 스타트 버튼, 전자식 파킹, 오토 홀드 있습니다. 2열로 이동할게요. 2열 이동했고요. 제일 먼저 공간 넓게 마련되어 있고요. 뒷자리도 네, 듀얼 오토 에어컨입니다. 열선 시트 있고요. 가운데 컵홀더랑 수납 공간도 이용 가능하고요. 시트 컨디션 살펴보시면 가죽 손상 보이지 않네요. 카시트 이용도 가능하고요. 엔진룸 보러 갈게요. 엔진룸 살펴보시면 깔끔합니다. 네, 쭉 보았을 때 외관상 누유 보이지 않고요. 엔진 소리 일정하네요. 하부 점검 전에 성능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할게요.
기타이어 편마모 없습니다. 등속 조인트 치킨 갈래짐 없고요. 이어서 반대쪽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 치킨 갈래짐 없습니다. 엔진이랑 미션 쪽 언더 커버로 복부해드리는 부분들은 성능 점검 기록부 함께 봐주시고요. 앞 타이어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 치킨 갈래짐 없습니다. 반대쪽도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 치킨 갈래짐 없습니다. 이 차량 4륜이고요. 하부 점검 마칠게요.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아우디 A7 55 TFSI 콰트로 프리미엄 모델 살펴보았습니다.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요. 5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량 번호 확인 후에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